자, 이걸 단지 고생물학으로 연결을 해요, 지금 당연히. 그래서, 일본인 학자가 중국 대륙의 삼엽충을 오랫동안 연구해갖고 중국 대륙의 삼엽충 분포를 만든 게 뭐냐 하면 그게 세 가지가 있어요, 이쪽에. 중국 대륙의 삼엽충 분포가 뭐냐 하면, 항하동물구, 그 다음에 천전동물 영역입니다. 중국 땅을 동물로. 그 다음에 뭐냐 하면 강남동물구. 이렇게 나누는데, 이게 뭐냐 하면, 이거는 얕은 바다. 얕은 바다에 삼엽충이 나오는 거예요. 천해. 자, 이 강남 동물구는 심해인데 전 지구적에 다 나온다는 거예요. 심해성. 이게 뭐냐면, 자, 뭘 연구했냐면 삼엽충입니다. 삼엽충은 고생대 캄프리아의 아주 표준 화석이고, 삼엽충. 삼엽충으로 갖고 분류를 해요. 요 삼엽충인데 이게 바로 지금 뭐냐 강남동물 이렇게 헷갈린 게 이 강남동물 심해에서 나오는 게 바로 뭐냐 하면 이게 영월이라는 거예요. 강원도 영월에서 발굴되는 삼엽충하고 이 천혜성이 뭐냐면 태백입니다. 태백에서 나오는 삼엽충이 다르다는 거예요. 예. 네. 이거 이제 최대근 교수님이 이쪽을 삼엽충 국내 전문가거든요. 꽤 유명하신 분인데, 삼엽충을 오랫동안 분석을 했더니, 영월에서 나오는 발굴되는 삼엽충하고 태백에서 나오는 건 다르다는 거예요. 그래서 결론은 뭐냐 하면, 지금은 영월하고 태백이 50km 밖에 안 떨어졌는데, 지금 이때는 1000km 이상 떨어졌다는 거예요, 두 개가. 아셨어요? 예. 네. 그래서 지금, 이게 요거를 이 경기 육계하고 그 경기 태백 분지하고 충청 분지의 그 차이점이 삼엽충으로도 지금 일부 설명을 해요.